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 한림 프레버 매물이 되겠습니다. 진영 한림 프레버 금매로 나와 있는 30의 A타입 마이너스 500만원의 매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표 보시면요. 한림 프레버 30의 A타입의 고층이 되겠습니다. 금매로 나와 있고요. 남서향입니다. 에어컨이 없고요. 마피 500만원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정확한 위치와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입니다. 2단지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수운동장이 있고요. 중흥 4차가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은 어디냐? 자, 여기 보시면 101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101동에 1호 라인이 101동은 맞네요. 죄송합니다. 101동은 맞고요. 여기 3호 라인입니다. 3호 라인에 고층이 되겠습니다. 시야각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고층이다 보니까 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서향이긴 합니다만 일단 고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마피 500만원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평면도 마찬가지로 4베이입니다. 네, 4베이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방이 두 개가 나오고요. 네, 작은 방엔 붙박이장 그리고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자형이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여기 드레스룸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우더 드레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까지 보셨고요. 자, 오늘 매물을 인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얼마가 필요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단지이고요. 1단지 30의 A타입입니다. 30의 A타입의 고층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일단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1200에다가요. 1200만원에 확장비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더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암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138만원요. 네, 이렇게 하면 207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207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더하시면 되겠어요. 1407만원. 1407만원에서 마이너스가 500이 되어 있으니까 500을 빼볼게요. 그러면 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907만원만 있으시면 본 매물을 인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어컨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참고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진양 한림 프레버 30의 A타입의 남서향의 고층 매물, 마피 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입주 예정 날짜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한 4월이나 4월 말 요 정도 되면 사전점검이죠. 예, 죄송합니다. 사전점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봄철이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하실 분들이나 조금 더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마피 매물들은 검토하실 만하니까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림 프레버 매물 많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 접수 많이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창원 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 발품 부동산 TV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발품 부동산 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과 그리고 카페가 나옵니다. 네이버 TV 채널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카페 많이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